Get them wet, and then come here.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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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이렇게 얀손 동시에 쓰잖아요. 그러니까 두뇌 발달 되게 도움이 된다고 하고 그럼요. 그리고 이렇게 촉감, 핵촉감도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 심리적인 안정도 맞아요. 주고 산모가 태교할 때도 만들면 좋대요. 맞아요. 손끝에 전해진 촉감이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도 영향을 줘서 표정은 별로 촉감이 좀 이상해 처음엔 이상하죠. 네. 처음에는 낯서니까, 예, 네, 막 그렇죠. 오, 좋아요, 좋아요. 어, cross, cross your fingers. 이사벨. 물이 없으면 안 돼. 물 okay. 손에 묻히세요. 엄마. 물. 요거 배꼽 됐네. 요거 잠깐 눌리고 소매. 손 씻. 안 하고 싶은가 봐. 아, 네. 아이고. 아이들이 그런 점토 만져본 적은 없을 거야 아마 그렇죠. In Oliver's art class, 국제학교, they play with clay and they do like finger painting and things like that. But Isabel has a weird thing with texture. 그렇죠. Like 그렇죠. It takes her a second to get used to how something feels, and then she's okay with it. 아무래도 이제 어린이집에서 하는 거는 저게 물에 묻은 점토가 아닌 맞아, 우리 맞아. 찰흙 같은 거 그치. 그런 걸로 했을 텐데 저렇게 물에 젖으면요 이게 막 늘어지고 약간 녹는 느낌 나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상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 손에 이렇게 막 묻으니까 그렇죠. 자꾸 씻으려고 하고. 됐어. 이거 손 닦는 게 아니고 이거 하자. 응, 됐어. Isabel, that's enough water. Isabel, together. Thumbs down.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놓고. Okay. And then your middle finger. 오, 잘하는데요, 그래도. 천천히 돌려. 아, 오케이. 점점 괜찮아지고. Good job, sis. I bring it up. Yeah, kind of. 오, 잘한다. 아, 저 쬐끄만 손으로. Bring the top. 오, 제법 잘하는데요? Like this.